좀 전에 그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분간 구단은 고심 끝에 수용을 하고 박흥식 이군 감독이 감독 대행을 하는 체제로 가겠다고 하는데요. 아이 뭐 좀 당황스러운 그런 뉴스인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첫 방송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아 타이거즈 같은 명문 구단이 그리고 또 김기태 감독 같이 자존심이 강한 감독이 꼴찌로 시즌을 마쳤을 때는 두 가지 중 하나다. 먼저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뭐 경질을 하겠지. 근데 지금 승률이 3할 1푼인데 자 사실 이제 오전에 우리 기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기아 타이거즈가 너무 처져 있다. 그리고 뭐 터무니없는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해할 때 승률까지 처지게 된다 그러면 5월 16일 오늘 경기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5연패 중인데 6연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사퇴를 했고 경기 전에 인터뷰실에서 김기태 감독이 사퇴를 이야기를 했고 사실 어제 밤에 구단에서도 숙고 끝에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받아들였고 박흥식 이군 감독이 감독 대행을 하게 됐는데 김기태 감독이 계약이 이제 좀 올해가 2년째입니다. 2년째고 내년까지 이제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리빌딩 첫 시즌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017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 우승을 했잖아요. 통합 우승을 했고 작년에 또 5위를 했고 올해 시작을 하면서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초반부터 조금 삐끗삐끗했어요. 네. 좀 윌랜드는 조금 아쉬운 수준이었지만 뭐 해질 베이커 같은 선수가 아주 막 결정타였죠, 그죠? 새로 온 터크란 선수 아직 써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외국인 타자 그리고 터너 같은 경우는 좀 뭐 함량 미달이라고 보고요. 또 시즌 준비가 늦었던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 뭐 좀 뭐 1승 5패 6패 계속 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선발이 무너졌고요. 임기영 선수 수술을 한 다음에 잠깐 올라오지를 못했죠. 그리고 김센 선수는 마무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털썩 그냥 무너진 상태고 젊은 선수들을 기용을 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아시다시피 기아 팬덤이 좀 어떤 팬덤입니까? 네, 그러니까 김기태 감독이 좀 홧김에 뭐 사직서를 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고민했을 거예요. 지난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어졌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팬 여론이 좋지 않았고 특히 임창용 선수가 나가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많았고 또 사실 김기태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그러니까 좀 더 해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는 밝히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소가리를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선수들하고의 약간의 어떤 그 감정 밀당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감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서 보면 큰형님 리더십, 아우 어디나 줘버려, 뭐 동행, 누구랑 동행을 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또 비아냥 그리신 뭐. 좀 비아냥,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 팬들 입장은 상당히 뭐 좀 격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글쎄 뭐 만약 욕을 하다가도 우리가 또 사퇴를 하게 되면 아이고 그래도 동정을 하는 게 또 우리 또 정서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뭐 어느 정도 김기태 감독의 성향 이분이 자존심 강한 김기태 감독의 성향을 또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혹시나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시기가 5월 중순에 이렇게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글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나율 기자 좀 향후 기아의 전망이랄까? 네, 뭐 어쨌든 결정이 내려졌으면 박흥식 감독 뭐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데 박흥식 감독은 작년 올해 2군 감독을 맡았지만 처음부터 김기태 감독이랑 기아라는 팀을 같이 만들었다. 잘 알고 있는 분이죠. 분이고 또 워낙 베테랑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팀의 뭐 분위기에 크게 네. 동요 없도록 최대한 선수단을 잘 추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아직도 100경기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야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 기아는 아마 선수들이 받은 충격도 적지 않을 거예요. 워낙 또 감독에 대한 그런 그 좀 따르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고참 선수들 위주로 팀 분위기를 좀 추스러서 일단 남은
현재 전력으로 남은 경기 1승 1승 좀 쌓아가는 게 좀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남은 101 경기가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기아 타이거즈의 뭐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을 제로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이건 뭔가 좀 반전 계기가 만들어지면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게 그게 또 야구니까요. 야구인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선수들은 또 선수들대로 또 야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책임을 지고 일단 나간 어떤 그 지도자 어제가 이제 또 스승의 날이었습니다만은 또 지도자에 대한 그 마지막 또 돌이기도 하고요. 또 팬들 입장에서는 좀 시원섭섭하다고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감독이잖아요. 이제 뭐 가장 큰 뭐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는 뭐 선수들이 잘 해야죠. 뭐 선수들이 잘 해야죠. 네. 선두랑 16게임 반 차이가 나는데 빨리 연패를 끊는 것이 첫 번째죠, 그죠? 네. 네, 빨리 연패를 끊는 것이 첫 번째고 선발 로테이션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두 번째가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중심 타선이 조금 힘을 잡아줘야 돼. 터커 선수 볼 와스 좀 더 잘해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새 타자도. 2017년에 5월달에 이제 김성근 감독께서 자진 사퇴하셨잖아요. 네. 하나 이글스에. 네, 이상훈 감독 대행이 이제 감독 대행을 맡으셨는데 그 후로 이제 이상훈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분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박흥식 감독 대행이 기아 타이거즈를 계속 이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보지만 박흥식 감독 대행이 이끄는 이 앞으로 향후 5월에 남아있는 이 잔여 경기 말입니다. 5월달 그 다음에 6월 중순 정도까지 한 달간 정도는 바로 누군가를 데려올려도 이거 해결이 바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감독 풀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사실 뭐 후보군이라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적을 어떻게 뭔가 좀 반전이 되고 분위기 반전이 되고 좀 이끌고 나가는 모습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또 시즌 마지막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시즌 마지막 되면 박흥식 2군 감독 이제 지금 감독 대행님도 새로운 신 감독 후보군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다각도로 구단은 고민을 할 건데 이 말씀 한번 드리면 대한민국 KBO 리그의 감독 후보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풀이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뭐 많은 단장님들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독을 찾아봤더니만 많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셨거든요. 뭐 좀 팬들께서는 한번 또 기아 타이거즈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전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마음도 좀 마음이 그렇게 좀 불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